블라디 한국영사관 안태준입니다. 제가 바로 조선중앙은행 비자금 관리자입니다. 얘 탈북자 아니야. 그 계좌를 직접 뚫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가서? 한국이 당신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야. 금액이 얼마야? 857억 달러입니다. 그 돈의 절반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말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담 못해. 더 이상 제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. 해킹을 당했답니다. 니들 다 털렸다고. 확 다 날려버린다. 잡아! 나 대신 밖에서 사람을 만나주시오. 이걸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확히 나를 목표로 삼은 거지. 오늘 내로 그 사람을 넘기랍니다. 본부 당신들 책임이야. You understand?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? 망명을 신청했어요? 너 혼자 상대할 놈들이 아니야. 남들?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? 그러면 말해보라. 네 조건이 뭔지.